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당신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이어트. 요즘 따라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움직임이 둔해지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눈동자가 고개를 숙이고 모든 말이 나를 비난하듯이 들린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직면하고 줄일 것을 줄여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에 맞게 내 생각을 줄이고 내 방법을 줄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 영혼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중복 가운데서 저는 뜻깊은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오랜만에, 아니 처음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휴식 시간을 잘 가졌어요. 그동안에는 선교를 위해서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 또 중국도, 키르기스탄, 두바이 참 많이 갔네요. 그랬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휴식을 위해서 외국을 간 것은 정말 오랜만인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그 일본에 머물면서 저는 우리나라 문화는 비슷하지만 일본에 머무르면서 저는 우리나라 문화는 비슷하지만 의미와 해석이 다른 차이점들을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 그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식탁에 젓가락을 놓을 때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는 이렇게 놓고 대부분이지만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절대로 가로로 주지 않고 세로로 놓아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젓가락을 가로 방향으로 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칼을 겨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밥그릇을 식탁에 놔둔 채 밥을 먹지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딱 들고 젓가락으로 입에 밀어 넣는 식으로 먹습니다. 수저가 없더라고요. 만약 일본에서 밥그릇을 식탁 위에 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마치 개가 밥을 먹는 모양과 비슷하고 해서 피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먹던 젓가락으로 반찬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들어 건네주는 것이 마치 화장장에서 화장이 끝난 후에 남은 뼈를 모을 때 쓰는 젓가락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행동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문화의 차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에서 참된 말을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거짓에서 참된 말을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누가? 안 들려. 누가?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스도스라고 하는데 이 말 안에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을 모순되게 전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이나 속임수 책임을 피하려고 애매하게 말하고 습관적으로 약속을 위반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겼던 최고의 거짓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작은 거짓들을 버리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의 뿌리를 뽑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짓의 뿌리를 뽑읍시다. 거짓의 뿌리를 뽑고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왜 참된 말을 해야 합니까? 왜?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해치는 가증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죄. 거짓말은 교회와 성도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싸움과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역사하면요, 엄청 거짓말이라 해도 그걸 다 받아들여 믿어요. 그 거짓말인데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은 교회와 성도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싸움과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지만 아비지만 하나님은 진리가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크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된 말과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문화는요, 속임수를 먹고 삽니다. 신문과 뉴스, 인터넷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온갖 이단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모순된 진리와 허황된 주장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지만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욕을 해도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아내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래, 네가 어떻게 보나 보다. 내가 세상과 네가 얼마나 변했나 보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세상 사람도 우리를 주목해 봐요. 개독교 하고 욕하고 해도 그래도 저 예수쟁이를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사나 그걸 본다고요. 주목해 바라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도록 이끄는 영적 리더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거룩함 그분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연합을 깨는 거짓의 영은 물러가라. 아멘. 옆 사람한테 시작. 오늘 성도들의 연합을 깨는 거짓 영은 물러가라. 확신이 없을까요? 물러가라. 괜찮아요. 작은 신음소리라도 주여 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성령님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로 할례를 베풀어 주시사 진실만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는 성도된 자로서 선한 습관을 훈련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한 습관. 거짓도요, 작은 거짓을 말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와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선한 습관을 훈련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선한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선한 습관. 사람에게는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이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익혀진 생활 방식이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 후에 견고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된 것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을 피하는 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삶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너희의 영혼 안에 있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누구 안에? 너희의 영혼 안에 있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육체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중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제 세상에 틈탈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되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인정합시다. 구별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요, 아멘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기울이도록 유혹합니다. 별 거짓을 다 하고 별 방법, 악한 방법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세상의 정력과 쾌락과 물질 자랑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세상의 손짓으로부터 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요. 이 나쁜 잡지책도요, 계속 보게 되면 그게 미혹이 돼요. 아, 난 괜찮아.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령한 사람도요. 그것을 계속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세상의 손짓으로부터 피하는 훈련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혜의 초장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안에 세상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살찌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요, 아멘요. 말씀.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서로 나누고 자기 발견과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계속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그때 하나님 숨결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어떤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들어서 아스팔트처럼 막 반들반들해. 들어도 내버려 두는 거야. 조금 더 싸워보려고 안 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이건요, 근데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와, 이건 아니구나. 물러가라.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의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 것이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저항을 할 줄 알아야죠. 아멘 합시다. 저항을 해야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듯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삼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이에요. 공간. 하나님만을 위한 삶의 공간. 내어드리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분주하고 바쁨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여호수아는요, 진 밖에 있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도 위급한 중에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하심으로 삶 속에 하나님만 위하는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바쁩니다. 교회 일로, 가정의 일로, 개인적인 문제와 목표들을 인해서 마르다처럼 분주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주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와 거룩한 순결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분주하게 막 일한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 만납시다.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뭐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네. 하나님 만나는 거. 나를 사랑하시사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삶의 공간, 삶의 공간.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제가 남성계와 여성계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진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말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거짓말. 거짓말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삶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죄가 되는 분노가 아니라 은혜로 연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시편 4편 4절을 인용하면서 성도의 삶에도 어느 정도 적절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분노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불끈 화를 내거나 홧김에 폭발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분노는 죄, 도덕적 타락, 불의한 상황과 같이 분노할 만한 상황에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되는 분노는 오늘 사라지고 마음속에 원한으로 남는 것이 오늘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갚아주고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저 사람 저런데 하나님 벌 좀 내렸으면 좋겠다. 물러가라. 그 벌이 내게 어떻게 올 거야. 이런 분노에 대해서 바울은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분노가 우리 마음 안에 원한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기준을.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 곱씹고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 상태로 밤에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분노가 당신을 사로잡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 곱씹는 거예요. 밤새. 물론 어떤 상처나 분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는 이 분노를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지를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분노를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우리요 인간 본질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팍 솟아오를 때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관계 속에 불화와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용서의 마음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을 분노한 나머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잔인하게 살인함으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예식인 뭐를 이용했습니까? 말해봐요. 뭐를 이용해서? 할례를 이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처럼 분노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원한을 갚게 해서 마귀로 틈을 하고 죄를 짓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의 감정으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갚아줘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시뻘겋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려요. 아멘. 오히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갑시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함과 용서의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 용서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다리를 끊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감사함으로 은혜의 다리를 연결하는 자가 됩시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모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의 다리를 연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서로 간에 용서하며 은혜의 다리를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감정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두 손 들고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분노와 원한의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은혜의 다리, 용서의 다리를 연결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